윤석열이 아무리 찾아봐도 전 정부에서 뭐한거 해가지고 좀 트집을 잡아가지고 그쪽을 깎아내려야지 자기가 올라가는 줄 알잖아. 근데 깎아내리는 방법이 너무 유치하잖아. 요새 말로 뭐라 그래? 허접하잖아. 탈북 어민들 이런 거 그거 다 꺼내놓으면 정부 기밀 누출하고 뭐 하고 다 자기가 거꾸로 부메랑처럼 받을 일들을 건드리고 있어. 왜 그렇게 바보짓을 하지? 뭐 하나 건드려도 제대로 건드려야지. 어떻게 그렇게 뭐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그렇게 해. 정말 실력이 없네. 허접쓰레기라는 말이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야. 아이디어가 그것밖에 안 되냐. 그동안에 공부한 게 없어가지고 그 정부에서 검사로 그저 돈 되는 일만 막 했잖아. 그런 사람들 봐주고 덮어주고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아는 게 없어. 정부가 뭐를 했는지 아는 게 없다고. 그러니까 남들이 그 주변에서 누가 뭐 이것 좀 문제가 될것 같다. 이것 좀 하면은 건드리면 좀 골탕 먹일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거 그냥 공부도 안 하고 건드려 봤더니 오히려 그거 갖고 역풍을 맞는 거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안 돼. 그 머리가 그거밖에 안 돼가지고는 어떻게 전 정권을 얼마나 철저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꼬투리 안 잡히려고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정말 누구한테든지 꼬투리 안 잡히게 잘했다고.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당하는 걸 봤잖아. 그걸 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입 다물고 꾹꾹 참고 진짜 사람들이 답답하다, 꿀먹은 벙어리냐 할 정도로 그렇게 견뎌내고 철저히 아무데도 연로가 안 되고 그냥 온 거잖아요, 여기까지. 그렇게 한 사람을 뭐를 뒤집어 본다는 거야? 자기처럼 칠레팔레 이것저것 아무렇게나 한거 아니거든? 어느 바보가 그렇게 하겠어? 윤석열 같은 바보나 그렇게 하지.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잖아. 자기 그릇 크기로만 사람을 잰다. 그래서 까짓 건이다. 참 딱하지. 해봤자 안 되는 거야. 아무리 노력해봤자 안 돼. 문 정권 놔두고, 문 대통령 내비두고, 오히려 내가 그랬잖아. 전 대통령을 잘 대우하면 자기도 그렇게 대우받아진다고, 나중에. 그러니까 그렇게 신사적으로 나가는 것이 그나마도 지금 떨어진 지지율을 지키는 것이라도 돼. 더는 안 내려가고. 좀 신사적이 돼봐라. 안 그러고는 정말 멀었어. 그러니까 멀었다가 아니라 그냥 끝났어. 가망 없어. 옆에서 아무리 말해주고 싶어도 뭐 어떻게 입을 대겠어? 사람들이. 천하의 제갈공명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을 거야.